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오늘은 바쁜 아침에 출근할 때나 등교할 때 빠르게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많은 제품 사용 없이 별거 한 건 없지만 여전히 미모는 예쁜 꾸안꾸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렌즈도 제 홍채 색깔이랑 비슷한 초코브라운 컬러를 착용해주고 왔고요.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부터 우선 바르고 시작할게요. 이거 제 최애 립밤. 입술을 안 바른 것처럼 누디한 컬러지만 확실히 제 원래 색깔보다는 생기가 있죠. 그리고 토너로 얼굴 결 정리를 일단 먼저 해줄게요. 그 전에 먼저 머리를 메이크업하기 좋게 이렇게 싹 까줄게요. 제가 바쁜 아침 준비하는 컨셉이지만 저는 지금 완전 새벽이에요. 정신없고 졸린 건 마찬가지니까 잠을 자러 가는 게 출근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나벨로 트라코어 레디언스 앰플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앰플은 제가 테스트 기간에 사용하고 나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얼굴에 뭐 발랐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그만큼 광채 표현이 진짜 미친 앰플인데 2주 사용 후면 기미 개선과 광채 표현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미와 생기 없는 칙칙한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다르게 무광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알리코제 향만의 독자 기술 트라코어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부 속까지 앰플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또 OWO 공법을 사용해서 제형이 은근 묵직하지만 문지르면 피부에 금방 흡수되는 편이고 피부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메이크업 전이나 밤에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피부과 시술 중인 백옥주사나 신데렐라 주사 아시죠? 여기에 같은 원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피부과 시술만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이 제품 덕분에 피부도 환해진 것 같고 피부 광채가 항상 살아있어서 정말 요 근래 최상의 피부 상태가 된 것 같아가지고 다 쓰면 재구매해가지고 꾸준히 사용해볼 계획이에요. 특히 무광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꼭 써보셔야 돼요. 진짜 완전 추천. 다음은 이나벨로의 리페어 인텐시브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요. 사용하자마자 쫀쫀하고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꽤나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 이 제품 역시 2주 사용만으로 피부 침밀도와 피부 탄력에 효과적이라고 인증됐고 저 역시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감이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형이 늘어나는 신기한 제형인데 바르고 흡수되고 나면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촉촉해진 느낌이라 밤에 바르고 잘 때도 찝찝함도 없고 금방 흡수가 되니까 메이크업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거의 모든 스킨케어의 주성분인 정제수가 아니라 엘라스틴을 사용해줬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탄력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요즘 다시 환절기가 와서 제 피부가 수부지를 넘어선 극건성으로 변하려고 하는데 피부가 뭔가 푸석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이걸 발라주면 수분 충전이랑 쫀쫀한 탄력까지 생기니까 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나벨로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냥 새로 나온 신생 브랜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리코 제약의 20년 이상 연구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거를 알게 된 후로 뭔가 믿음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이미 다 인증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다 발라줬는데 피부 광채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앰플이랑 크림은 기획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블링이들은 제 더보기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제 색조 메이크업을 후딱 해볼게요. 베이스는 메이블린 핀비 틴트 1호를 사용해줘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를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색조 메이크업 메인은 이거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스킨케어를 너무 완벽하게 해주긴 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바쁠 때는 스킨케어도 제대로 못할 때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핀미 틴트를 사용해주면 이 제품 자체의 수분감이 엄청나서 살짝 수분 베이스에 선 에센스를 바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 하다 보면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엄청난 뭔가 워터리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피부도 되게 편하고 마무리도 되게 촉촉한 느낌으로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마무리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파운데이션이나 일반 쿠션보다는 커버력이 살짝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진한 잡티 커버까진 힘들어도 피부 블러리하게 결 보정 효과도 주고 전체적으로 톤 보정이 정말 완벽하게 돼가지고 정말 꾸안꾸 느낌으로 메이크업하고 싶을 때 너무 좋아요. 광도 사실 제가 오늘 살짝 물광 표현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서 좀 더 광채가 더 도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윤광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 여기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기 전에 꼭 선크림을 바르고 사용해줘야 돼요. 제가 한 17, 15호톤 정도 되는데 딱
본연의 피부톤이랑 잘 어우러지게 톤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슉슉 발라주면 끝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바쁜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얼굴 컨투어링이랑 같이 한 번에 해버릴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삐아 레드투웨어 아이 팔레트, 8호 쿨그레이 팔레트예요. 여기서 먼저 매트한 아이보리 컬러로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그냥 파우더 처리하듯이 발라줘요. 오늘은 특히 엄청 촉촉한 베이스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뭉치거나 떡질 확률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고자 이렇게 밑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언더까지 다 해주고 여기 눈썹 쪽에도 나중에 아이브로우가 번지지 않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코 쉐딩할 부분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먼저 밑작업을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시멘트 컬러로 코 쉐딩을 옅게 해줄게요. 발색이 은근 여리여리하게 돼서 생각보다 조심조심 바르지 않고 막 칠해도 예쁘게 발려요. 코끝 음영부터 콧대도 살짝씩만 쓸어주고 아이홀 음영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포그 컬러랑 같이 섞어서 발라줄 건데요. 코끝 음영은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 모양으로 여기 부분도 제일 많이 강조시켜주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너무 바쁘게 하다가 뭔가 좀 얼룩진 것 같다, 한 부분이 조금 진하게 들어가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당황하지 않고 여기 두 컬러를 섞어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음영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쉐딩 컬러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전에 믹스해줬던 여기 두 컬러 있잖아요. 이걸 코에 사용해줄 때 눈에도 같이 위에 이렇게 발라주고 눈두덩이에도 음영을 주면은 금방 아이 메이크업도 같이 후딱 해버릴 수가 있어요. 언더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작은 브러쉬로 해줄게요. 밑에 좀 더 딥한 브라운 컬러랑 베이지 컬러랑 섞어서 눈끝이랑 삼각존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저는 눈 앞에 메이크업도 필수로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눈 앞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더 작은 브러쉬로 같은 컬러를 믹스해서 삼각존 음영이랑 눈 앞머리 부분을 연결시켜줄게요. 그리고 베이지 컬러로 다시 언더라인을 살짝만 풀어주고요. 시멘트 컬러로 애교살까지 음영을 같이 줄게요. 그리고 루나 소프트 포뮬라 펜슬 클라우드를 애교살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밝혀줘가지고 볼륨감을 살려줄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레이시한 컬러를 계속 사용해주다 보니까 이런 컨실러 펜슬로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사용해주니까 훨씬 깔끔하고 맑은 느낌이 생겼죠. 그리고 팔레트에서 스톤 컬러로 눈 아이라인 그릴 곳을 섀도우로 먼저 그려줄게요. 눈꼬리는 그냥 원래 눈매랑 이어지게 무난한 느낌으로 눈매에 따라서 슉 빼줄게요. 그래서 이 눈 앞뒤 정도에만 먼저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라인 위를 덮어주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되도록 섀도우를 다시 한번 사용해줘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에 맞춰서 아이브로우도 분위기에 맞춰서 그려줘요. 아이 메이크업이 거의 기본이니까 눈썹도 무난하게 그려주는 게 아마 제일 예쁠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자기가 그렸던 방식으로 아이브로우를 그려주고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를 슉 찝어줄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속눈썹 붙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만 사용해줄 거기 때문에 속눈썹을 좀 평소보다 더 바짝 찝어줄게요. 이제 컬링력이랑 픽싱력이 좋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평소보다 뭉쳐서 위로 쓸어줄게요. 제가 요즘에 맨날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엄청 바쁘게 그냥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 최근에는 속눈썹을 안 붙이고 나간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출근할 때나 등교할 때 막 엄청나게 풀메해가지고 완전 세팅된 채로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이 정도 하는 것도 엄청 공들이고 풀메이크업 한 상태일 거예요, 그쵸? 이제 립 제품을 발라주기 전에 아까 발랐던 립밤을 살짝 걷어내줄게요. 그리고 처음에 발랐던 스킨 틴트를 입술 주변에 살짝만 발라서 커버를 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시멘트 컬러를 입술에 발라서 입술 입체감도 더 살려줄게요. 립 라이너 이런 거 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팔레트에서 아까 썼던 컬러 탁 사용해주면 끝나죠. 그리고 시미에이즈 벨벳 플러 매트 립밤 미스트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 건데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밀착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러리한 느낌도 줘서 입술 표현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요. 최근에 매트 립스틱 중에서 이렇게 쫀득하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 외곽 위주로 발라서 손으로 블렌딩 해가면서 발랐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블렌딩이 너무 예쁘게 잘 돼서 이렇게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바르면서 같이 블러셔로 사용해주면 시간도 더 단축되고 블렌딩이 진짜 너무 잘 돼요. 너무 예쁘게 되고. 그리고 3CE 헤이지 립클레이 타입 걸 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살짝 푸시아 컬러에 가까운 핑크인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쨍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베이스로 사용해줬던 시미에이지 립스틱보다 채도는 살짝 높고 명도는 조금 더 낮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바르면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고. 그쵸? 지금 바르고도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꼭 한번 발라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사용 안 해주면 아쉬우니까 로라메르시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코끝이랑 콧대 위쪽에 살짝 해주고 지금 여기 물광 표현이 너무 예쁘긴 한데 살짝만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오늘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후딱후딱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핀을 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로우번을 해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많이 이렇게 뜨는 머리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내추럴하게 완전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블링이들도 이렇게 바쁘게 출근할 때나 등교할 때 허겁지겁 준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See, I've been thinking a million things I wanna say.